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좀 할까? 그냥 개구리인 줄 알았던 청개구리, 알고 보면 완전 신기한 녀석이거든. 첫째, 청개구리는 색깔 변신의 기세여.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 몸색이 확 바뀌어. 심지어는 이렇게 색 변신해서 짝짓기에 성공하기도 해. 사랑을 위해서라면 유리한 쪽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한대. 와, 찐 로맨티스트잖아? 둘째, 청개구리는 완전한 수영 못하는 녀석이란 거.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요리조리 헤엄치는 걸 좋아하지만, 청개구리는 주로 잎사귀이나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 멋진 물의 요정은 찾아볼 수 없어. 셋째, 우리가 흔히 아는 개굴개굴 소리보다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맑고 길어. 이 친구들 꽤나 음악적이야. 할아버지 개구리처럼 나이 들면 목소리도 깊고 중후해진다는데, 우리 청개구리님 성량 좀 보소. 넷째, 이 푸릇푸릇 귀여운 녀석들이 겨울에는 얼음 밑에서 겨울잠을 자. 얼음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몸속에 항동결 물질이 있어서라는데, 완전 자연의 신비 아뇨? 그래서 청개구리 막 보기에는 그냥 개구리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고 신기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어. 오늘부터 청개구리 팬들 1만 남았네? 안녕. 오늘은 귀엽고 신기한 동물 오리너구리에 대해 알아볼 거야. 너 오리너구리가 어디서 산다는 거 알아? 호주랑 태즈메이니아에만 산다니까. 진짜 독특하죠? 그리고 오리너구리 포유류인데 알을 낳아. 너 이거 포유류 맞아? 맞아. 포유류 중에선 드물게 알을 낳는 몇안 되는 종류 중 하나요. 게다가 젖도 없이 새끼를 먹인다고? 대박. 사실은 뒤로 갈수록 신기해져. 오리너구리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잘하거든. 어떻게? 코로 전기 신호 감지에서 먹잇감 차단해. 전기 위치 탐지라고 부르는 초능력 같은 건데, 초능력자 아니야? 마지막으로 오리너구리 발가락에는 독침이 있어. 특히 수컷이 그렇지. 아픈 건 물론이고 강력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기절할 정도의 통증을 준대. 카와이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렇게 오리너구리 보기엔 귀엽지만 정말로 신기한 녀석이야. 오늘 소개해준 이 신기한 사실들 기억하다가 다음에 오리너구리 나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해봐. 안녕. 오늘은 나비물소. 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첫째, 나비물소는 이름에서부터 신기해. 나비처럼 예쁜가 싶겠지만 이 녀석들은 무게가 무려 2톤이 나가는 거대한 포유류란다. 뭐 나비만큼 날렵한 건 아니지만 빠르긴 멕시코 주행차만큼 빨라. 둘째, 나비물소는 동물계의 정원사라 불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먹은 식물의 종자를 배설하면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거든. 정말 자연의 친구들이야. 셋째, 이 친구들은 가족끼리 뭉쳐다니는 습성이 있어. 하나의 대가족처럼 수십 마리가 모여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지. 마지막으로, 나비물소의 눈물은 실제로 콜로부스 몽키라는 작은 원숭이의 먹이가 되기도 해. 이건 정말 다른 동물 관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지. 이렇게 생김새만큼이나 특별한 습성을 가진 나비물소였어. 동물의 세계는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야. 다음에 또 재밌는 동물 이야기로 찾아올게, 뿅. 안녕. 오늘은 양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양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진짜 흥미로운 녀석들이야. 첫째로, 양은 얼굴을 기억해. 인간의 얼굴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 얼굴 수십 개를 몇년 동안 기억한다는 사실. 내 이웃보다 나을지도 몰라. 둘째, 양은 똑똑해. 진짜야. 미로를 통과하거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 양치기 소년이 왜 양들을 속였는지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니. 셋째, 양들의 꿈은 빛깔이 있어. 이건 실화야. 양들도 렘 수면을 가져서 꿈을 꾼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꿈속의 양들 상상 좀 해봐. 그리고 양 세계에서도 유행이 있다고. 한 무리가 어떤 길로 다녔다 하면 다른 양들도 따라다녀. 진짜 이들의 세계도 만만치 않지?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양에 대한 사실들 오늘 처음 알았지? 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건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말에 대한 진짜 신기한 사실들을 파헤쳐보려고 해. 말이랑 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재밌게 들어봐. 첫 번째, 말들은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야.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기억해내는 건 일도 아니래. 인간도 때때로 잊어버리는데 말들은 절대 안 그래. 두 번째, 말은 인간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해. 너의 슬픔, 기쁨 다 알아차린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감성적인 거야. 세 번째, 말들은 거의 360도 시야를 가지고 있어.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곳은 바로 코앞이랑 정확히 뒤통수 뒤야. 그래서 말 뒤로 몰래 다가가면 깜짝 놀라는 걸볼수 있어.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 실제로 하진 말고. 마지막으로, 말은 달리면서 잘수 있다고 해. 어때, 신기하지? 우리가 서서 잘 생각은 못 하잖아? 말은 가능하다니. 진짜 멋진 녀석들이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모르는 말들의 재미있고 신기한 사실들이었어. 말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알게 된 기분 어때?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올게.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늑대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을 가지고 왔어. 이거 듣고 나면 너희도 늑대 팬될 거야. 진짜. 첫 번째, 늑대들은 엄청난 유대감을 가지고 있대.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처럼 복잡해. 한번 늑대 가족 되면 평생 가족이야. 배신 따윈 없지. 두 번째, 늑대들이 어떻게 별들을 보고 길을 찾는지 알아? 그 높은 산에서 길 잃은 건 사람일 뿐, 늑대들은 척척해. 세 번째로, 우리는 늑대하면 아우하고 울부짖는 거 생각나잖아? 이게 사실은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그들만의 언어로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네 번째는, 늑대 발바닥이 겁나 특별하다는 점이야. 눈이나 무덤길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말캉말캉한 신발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늑대들도 우리와 은근히 닮은 점이 많다며? 이런 신기한 사실들이 더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